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레이에서 SE를 맡고 있는 최승돈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 세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세션에 자리가 없어서 오신 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스플렁크를 이용한 AWS 운영 인텔리전스 확보라는 주제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스플렁크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스플렁크가 어떤 제품이다라는 내용이랑 저희 스플렁크가 왜 AWS 서밋에 와 있는가, AWS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AWS 운영하시는데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재미있는 스플렁크 for AWS라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동굴 탐험이 취미이신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겠죠. 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인기 있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워낙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왜 사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둡고 추운 동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동굴 탐험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스필렁크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명 스플렁크도 이 스필렁크라는 영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탐험이랑 IT랑 주체 무슨 관계냐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ITR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굴을 탐험하는 동굴 탐험자랑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보고 계시는 개발자나 시스템 운영자, 보안 담당자, 뭐 비즈니스 분석가, 뭐 관리자분들도 어떤 뭐 클라우드든 온프로미스든 간에 수백, 수천 대의 서버를 운영을 하시고요. 그 위에 디플로이드 서비스 안에서 각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겁니다. 뭐 내가 개발한 소스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냐?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났었을 때그 서비스의 장애는 왜 났고 언제 났냐? 이런 내용부터 해서요. 내 서비스의 성능은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해커나 아니면 내부자에 의해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복잡한 IT 시스템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현대 IT 시스템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동굴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 탐험자들이 앞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동굴을 헤매면서 입구를 찾듯이 IT에 계신 분들도 이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을 헤집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찍 정시 퇴근을 못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플렁크는 여러분이 정시에 퇴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스플렁크가 이제 티셔츠들이 있는데요. 티셔츠에 로고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기 있는 게 스플렁크를 쓰고 집에 빨리 가자라는 이런 그런 모토가 이제 티셔츠가 유행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IT의 깊은 동굴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스플렁크는 머신 데이터라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머신 데이터라면 아시다시피 서비스를 운영하는 WAS, OS, DB 로그부터 해서 네트워크 패킷, 외부 SNS 데이터, 아니면 어떤 생산 장비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모두 머신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머신 데이터들을 한 통에 모아놓고 모든 기업 내 모든 부서에서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가치를,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스플렁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 스플렁크 회사가 창립을 했고요. 예, 미국에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제품이 나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전 세계 한 100개 정도 나라에서 현재 한 11,000개 정도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한 300개 정도 고객들이 저희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스플렁크의 저희 대표 제품이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인데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보다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코어 베이스로 라이선싱을 하는데 저희는 하루에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으로 이 라이선싱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기가, 10기가, 100기가 테라급 고객도 국내에는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고객사, 뭐 A사라고 하겠습니다. A사는 하루에 1.3페타바이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위에서 스플렁크를 돌리고 계시고요. 정말 말 그대로 빅데이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스플렁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냐
말씀을 드리면 스플렁크는 이런 머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제품 어떤 솔루션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왼쪽에 계신 게 이제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날리겠다라는 그걸 정의하고 나서 그 정의에 따라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구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해서 테이블에 넣고 SQL로 분석하는 방법이겠죠. 당연히 정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수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 소스,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분석 요구 사항이 날라왔었을 때 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어댑터를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재정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애자일하지 못한 구조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머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스플렁크는 이런 어떤 비정형 데이터, 어떤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정형화하는 과정 필요 없이 한 통에 저장하는 유니버셜 인덱싱이라는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할 때 SQL이 아니고 검색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검색을 했었을 때 기존의 어떤 미리 정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색문이 날아갔을 때 사용자가 필요하는 스키마를 자동으로 동적으로 정의해주는 스키마 온 더 플라이 라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를 사용하시면 결국은 어떤 데이터의 포맷이나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약 없는 정말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스플렁크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루 1.3페타 같은 데이터도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제약 없는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유연하게 어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이든 과거성 데이터든 검색할 수 있는 분석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UI와 대시보드를 통해서 과거의 전통 방법으로 했으면 새로운 분석 요건을 실제 운영으로 적용하는데 뭐 몇 주에서 몇 달씩 걸리던 작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각화까지 해줄 수 있는 실시간 운영 인텔리전스까지 구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플렁크를 사용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를 이제 하나의 통해서 할 수 있는 스플렁크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 한 11,000 개의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스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IT 개발 운영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한 통에 통합을 해서 보시면서 내가 짠 소스, 개발 소스 코드에 대한 뭐 변경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그리고 어떤 장애가 났었을 때 장애 포인트를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부터 해서 성능 APM적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안 솔루션으로서 스플렁크는 그 가트나 매직쿼런트의 SIM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리더 그룹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기업의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은 금융권에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핵심 코어로서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뭐 이커머스 같은 업체들에서는 과거에는 1단위 배치, DW 배치 작업에 의존하던 온라인 마케팅 작업을 고객의 로그, 왓서버의 로그에 있는 그 고객 클릭 스트림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제품을 추천하거나 어떤 실시간 마케팅 활동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 장비에서 나온 센서 데이터들을 전부 모으셔서 전체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수율을 향상하고 장애 탐지 시간을 간축하는 이런 효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플렁크가 왜 AWS 서밋에 와 있냐는 내용인데요. 스플렁크의 가장 큰 파트너가 중에 하나가 이제 AWS고요. 저희 스플렁크 내부적으로도 AW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저희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고요. 이제 왼쪽에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보시면은 저희 대표 제품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는 당연히 온프로미스든 아마존 클라우드든 모두 다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합니다. 국내의 가장 큰 고객도 이미 수년간 아마존 AWS 위에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헝크 제품은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스플렁크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면 헝크는 하둡이나 EMR, S3 같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 스플렁크의 U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헝크의 가장 큰 그 고객이 재미있게도 그 하둡을 만든 더커팅이 다니고 있던 야후입니다. 야후가 내부적으로 한 3만 5천 개 정도의 하둡 데이터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든 부서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 분석 플랫폼으로서 헝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스플렁크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한 AWS 상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아마존과 계약하실 필요 없이 스플렁크 클라우드만 사시면 자동으로 AWS 클라우드에 저희 스플렁크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0% 업타임 SL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저희 스플렁크가 가지고 있는 고가용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SLA를 걸었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좀 이따 시연해 보여드릴 스플렁크 App for AWS라는 앱이랑 어떤 뭐 서비스나우나 SFTC, 아카마이 같이 클라우드형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있고요. 아마존의 다양한 서비스들, 뭐 최신의 람다나 키네시스, IoT 같은 최신의 서비스랑도 아주 원활한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스플렁크가 저희 AWS 상에서의 관계입니다. 스플렁크 클라우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스플렁크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왼쪽이 스플렁크 클라우드, SaaS고요. 오른쪽이 일반적인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덱서라는 공간이랑 그 노드들이랑 이제 실제 분석 UI를 제공하는 터치 헤드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보면 이제 서로 다른 디플로이먼트로 보이시겠죠. 하지만 스플렁크는 하이브리드 서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든 온프로미스에 있든 하나의 뷰,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 그 뷰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뭐 데이터의 민감도나 아니면 법률 규제 때문에 아직 클라우드에 올리지 못하는 데이터를 가진 고객들이 어떤 스플렁크의 디플로먼트를 확장하거나 아마존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새로운 옵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플렁크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앱 생태계입니다. 앱이라는 거는 그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 대한 포매팅, 그리고 이런 데이터 소스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이런 대시보드들을 미리 만들어놔서 스플렁크 플랫폼 위에다가 그대로 설치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스코 장비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보안 용도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스케일이 있으면 시스코 앱을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앱들이 현재 한 1,000개가 넘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무료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곧 보여드릴 스플렁크 App for AWS도 이런 앱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무료고요. 워낙 저희 스플렁크 고객 중에 AWS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고객들이 AWS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스플렁크에서 만들어서 지원까지 서포트까지 하는 이런 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AWS를 운영하실 때 필요한 어떤 운영하실 때 이제 보시고 싶어하는 현재의 사용량, 사용 현황, 뭐 트래픽 량, 보안적인 정보, 오딧 정보, 빌링 정보, 전체적인 토폴로지 뷰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데모가 이제 공용 AWS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부분만 뭐 이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 있는 어카운트들을 추가를 해주시고 필요한 데이터 소스들, 컨피그나 클라우드 워치, 클라우드 트레일, 빌링 같은 데이터 소스만 설정을 해주시면 곧장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과거 버전 대비 하나의 어카운트 설정하는데 10분, 15분 정도면 설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스플렁크 F4 AWS의 첫 화면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개요, 토폴로지, 유세지, 뭐 트래픽 정보, 시큐리티, 오딧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요. 전체적인 오버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멀티 어카운트나 리전별
태그별로 해가지고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스플렁크가 시계열 인덱싱을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태양 렌즈를 조정해서 보실 수 있죠. 일반적인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패널을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드래그앤드랍으로 쉽게 될 수 있고요. 커스터메이션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 위에가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들, 시간대에서 어떤 뭐 크리에이터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이 있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한 정보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인스턴스, EBS 스토리지 볼륨들, 빌링 정보, 일라스 로드 밸런싱 정보, 클라우드 폰트 같은 정보들이 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각각별로 뭐 사용량 오버뷰, 뭐 시큐리티 오버뷰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각 그냥 일반적인 오버뷰이기 때문에 좀 더 드릴다운해서 보기 위해서 각 이런 하나하나의 대시보드가 이제 검색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대로 누르게 되면은 또 드릴다운해서 실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EBS 볼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는 부분이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볼륨의 개수, 볼륨 사이즈, 스냅샷 사이즈, 뭐 전체 사이즈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EBS 볼륨 이런 것들을 이제 곧장곧장 회수해서 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냅샷이 없는 지난 30일간 스냅샷이 없어서 뭐 데이터 로스의 가능성이 있는 볼륨들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BS를 봤으니까 EC2 인스턴스를 한번 보면요, EC2 인스턴스 마찬가지로 현재 러닝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이만큼 있고 리서브된 것에서 실제 4개 돌리고 있고 17개는 쓰고 있지 않다, 온디맨드 대비 리서브드가 얼마나 있으니까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사용하고 계시는 EC2 인스턴스의 타입별 개수, 시간대별로 어떻게 쓰고 있고 리전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대시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오버 유틸라이즈 되거나 언더 유틸라이즈 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거나 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각 인스턴스를 직접 눌러보면 또 드릴다운으로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인스턴스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뭐 CPU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라스 로드 밸런싱이나 RDS 서비스에 대한 이런 사용량 대시보드들도 있고요. 트래픽적으로 보시면은 뭐 일라스 로드 밸런싱이나 VPC 플로우 로그,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트래픽 정보를 중심으로 한 대시보드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뭐 CDN 서비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한번 보면요, 이런 실제적인 트래픽 양 그리고 힐 레이쇼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리턴되는 스태투스 코드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떤 엣지에 대한 디테일들, 힐 레이쇼가 얼마나 되고 어떤 URL을 많이 액세스했고 이런 내용들이죠. 슬로우 리퀘스트가 뭐였고 레이턴시가 어떻게 된다, 트래픽 정보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개발 없이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에 대한 트래픽 분석도 역시 대시보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시간대별로 어떤 인터페이스별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왔고 지역은 어떻게 됐고 어떤 포트로 해서 어떤 데스티네이션 IP에다가 이 트래픽이 많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VPC 플로우 로그를 가지고 시큐리티적인 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큐리티에서 VPC 플로우 로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실제 뭐 억셉트된 트래픽 대비 리젝트된 트래픽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포트로 해가지고 어떤 뭐 소스들이 리젝트가 됐다. 예를 들어서 소스가 여기서 데스티네이션 IP 이쪽으로 트래픽이 날아갔는데 리젝트된 트래픽이 날아갔는데 얘는 보면은 실제 443 포트에서 여러 포트를 긁고 있는 거죠. 포트 스니핑 같은 어떤 침해하려는 시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적으로 보면은 IAM 액티비티나 뭐 키페어 액티비티 같은 걸 봐서 어떤 뭐 퇴사자가 아마존의 인스턴스에 접근하려고 하다 리젝트된 사항들 아니면 계정 강탈해서 새로 키페어를 만들어 놓은 이런 액티비티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보안적으로도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딧 부분은 이제 컨피그 룰이나 아니면 아마 인스펙터 같이 컴플라이언스 관련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인스펙터 정보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링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번 달에 뭐 이스티메이트 되어 있는 코스트, 예측되는 비용이 얼마, 3,000불 정도가 되고, 뭐 예측으로는 이번 달에 한 5,800불 정도를 쓰겠다. 각각으로 어카운트가 여러 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카운트별로 얼마 썼고, 그리고 서비스별로는 뭐 EC2 인스턴스에 가장 많은 비용을 활용했다. 이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달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스플렁크의 프리딕트 펑션을 이용해서 실제 비용들 대비 이 정도 레인지로 해서 비용들이 이제 프로젝션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시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건 토폴로지라는 뷰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앱에서 제일 예쁜 대시보드라서 마지막에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AWS 컴픽 정보를 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이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대시보드입니다. 뭐 어카운트별, 리전별, VPC별, 그때 EC2 인스턴스의 상태, 돌고 있느냐, 뭐 정지되어 있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필터링 할 수 있고요. 기간별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의 가장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엔터티가 이제 앞에 들어 이 토폴로지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VPC 그 밑에 이제 서브넷이 있을 거고요.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들이 쭉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당연히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EBS 볼륨,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까지 이런 식으로 곧장 동적으로 해서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복잡하니까 좀 다시 뺄게요.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각 엔터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 인스턴스나 뭐 VPC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EC2 인스턴스를 한번 눌러보면은 얘가 컨피그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워치나 빌링, 아마존 인스펙터 쪽, 컴플라이언스 쪽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크로스 데이터 콜레이션, 뭐 쉬운 말로 조인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각 인스턴스별로 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뷰에서는 각각 인스턴스별로 보긴 보지만 전체적인 뷰로 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토폴로지 레이어를 한번 해서 볼게요. 보시면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진한 인스턴스들은 CPU 사용량이 높은 거고, 연한 거는 이제 CPU 사용량이 별로 약한 거죠. 네트워크 트래픽도 마찬가지고요. 빌링 정보도 있고요. 인스펙터나 컨피그 룰을 확인해 보시면은 인스턴스 중에서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인스턴스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에서 직접 들어가 보면은 얘는 인스펙터에서 걸린 어떤 컴플라이언스 룰 위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더 자세하게. 이걸 뭐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하실 때는 요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이미지로 받으셔 가지고 그대로 뭐 보고서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플레이백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 스플렁크가 시계열로 이런 모든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인덱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타임 레인지에서 이 고객의 AWS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이벤트들이 생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이벤트들이 각각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우리의 AWS 인프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시간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VPC나 인스턴스로 보여주는 토폴로지 뷰도 있고요. IAM 토폴로지 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IAM 그룹별, 유저별, 폴리시별로 해가지고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떨어져 있거나 어떻게 뭐 잘못되어 있는 권한이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을 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AWS 콘솔상에서는 한눈에 이제 확인하기 힘든 여러 가지 설정이나 로그를 통합해서 좀 더 보안이나 운영 가시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앱이 스플렁크 F4 AWS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스플렁크에 대한 소개, 스플렁크 AWS 앱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뭐 업계 최강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마존 AWS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계 최강의 머신 데이터 플랫폼인 스플렁크를 활용하셔서 좀 더 빠르고 나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운영 인텔리전스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스플렁크 굉장히 시작하기 쉽습니다. 저희 스플렁크.com 가시면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헝크 이런 거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초반 트라이얼을 거쳐서 하루에 500메가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에다 설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마존 AMI 인스턴스 있기 때문에 곧장 아마존에 디플로이해서 테스트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장표고요. 저희 광고입니다. 저희도 이제 행사를 하고요. 예, 스플렁크 라이브라고 하는 예,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6월 28일 화요일 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서 예, 저희 행사를 합니다. 뭐, 빅데이터, 보안, IT 운영 이런 커다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세션들을 준비해 놨고요. 저희 CEO도 오시기 때문에 좀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스플렁크를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해 가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